바이오세미농원에서 직접 오이 키운 오이루다가 오이 50개로다가 오이지를 담그겠습니다. 먼저 오이를 50개를 깨끗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.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 만들기입니다. 깨끗이 물에 하나하나 닦은 다음에,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소쿠리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쫙 빠지게 한답니다. 여기에 차곡차곡 이렇게 물 빠지는 용기에 넣어가지고 물을 쏙 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놔뒀더니 물기가 다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오이지를, 물기 빠진 오이지를 담급니다. 그래도 50개 담그면 그래도, 한번 무쳐 먹을 때한 6개 정도 꺼내가지고 무치면은 그래도 금방금방 먹는 것 같아요. 재료 준비 보세요. 오이 50개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뭐를 준비했느냐 하면은, 오이 50개 하고, 그리고 소금은 한 500g 정도 안 되게, 저는 짠거 싫어해가지고, 국그릇으로다가 한 양지기보다 안 되게 7흡. 그 다음에 설탕 준비했습니다. 설탕도 똑같은 분량, 소금이랑 똑같은 분량. 그리고 식초는 약간 작은 분량, 조금. 그리고 소주 조금 준비했습니다. 소주는 요거 한 컵만 부어 놓을 겁니다. 재료는 간단하죠. 소금이랑, 그리고 이제 나서 김장백, 이 비닐을 준비합니다. 비닐을 하는 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. 김장할 때 쓰는 비닐을 하나를 넣고 오이를 50개를 차곡차곡 김장 비닐 위에 담습니다. 이렇게 담은 다음에 이게 김장백인데요. 쓸모도 좋고 좋아요. 차곡차곡 이렇게 50개를 담은 다음에 꼭 봉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. 소금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50개 다 담고 나서 이제 소금을 준비된 용량을 훌훌 위에 뿌려줍니다. 비닐 속에 눈 오이 위에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설탕 훌훌 뿌려줍니다.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. 훌훌 뿌려줍니다. 그 다음에 식초도 훌훌 위에다가 뿌려줍니다.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. 그냥 슬슬. 요것이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이랍니다. 담궈 놓고 나면은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소주 한컵 제가 컵이로다가 한컵 부었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꼭 봉해는 거예요. 위에 이렇게 천매 가지고 뒤집었을 때도 물기 안 빠지게 그렇게 깍 천맵니다. 그런 다음에 무거운 걸로다가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아를 하나 넣고요. 그 위에 요거 돌멩이 하나 넣고 요렇게 하루 지난 다음에 이 비닐을 그냥 뒤집어만 주면 돼요. 한번. 그리고 요거는 한 닷새 정도 된 건데요. 제가 한번 무쳐 먹을 때한 10개씩 꺼내서 무쳐 먹는데 맛있더라고요. 새콤달콤하면서. 오늘 영상 끝! 감사합니다.